안녕하십니까.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. 이게 쌀 박음이죠? 장수 풍뎅이 같이 생겼는데 아주 작죠? 요것이 예, 30도 이상의 담금질을 적셔서 이렇게 놓으면 신기하게 자랍니다. 여름이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이 쌀에 박음이가 생겼습니다. 야, 그래서 이걸 이렇게 페트병에 넣어서 관리하던가 아니면은 마트에서 10kg짜리 사다가 그때그때 사먹는 게 나을까 하다가 박음이를 없애는 방법을 찾았습니다. 보니까 이 쌀에 박음이가 생기면 30도 이상의 소주, 즉 담금주는 대부분이 30도나 35도 정도 되죠. 담금주가 30%짜리인데 요것을 이 페트병을 반 잘라서 이 가재천을 밑에 깔고 이 30도 이상의 담금주를 적셔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? 이걸 이렇게 붓습니다. 이렇게. 부어서 이렇게 쌀 속에 박아둡니다. 그러면은 며칠 지나면은 진짜 박음이가 사라집니다. 박음이가 엄청 많았었는데 3일 지나고 나니까 박음이가 하나도 없습니다. 다 어디로 갔나 모르겠습니다. 다 도망갔나 죽었나. 신기합니다. 박음이가 다 사라졌어요. 30도 이상의 담금주로 이렇게 가재천에 적셔서 이렇게 부어줬더니 전부 박음이가 도망갔습니다. 이것이 바로 생활의 지혜입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